최근 중국에 6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현재 중국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중국 전철을 자연재해의 공포로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1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댐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점점 갈라지더니 와르르 터져버렸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 후른베이열에서 집중호우로 댐 두 개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두 달 동안 쏟아진 폭우로 노민강의 수위가 높아져 댐 두 곳이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16,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교량 22곳이 파괴됐는데요. 주민들은 붕괴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이틀 전 7월 14일 베이징에서는 폭우가 내려 도심 지하철에 물이 잠기고 항공편과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허난성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신속한 재난 대처를 지시했으며 중앙 지방 당국은 홍수 비상 대응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신속한 대비를 지시한 것은 작년에 발생했던 허난성 정저우의 재난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일 17일 일요일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에 전날 하루 동안 평균 253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1975년에 198.5mm를 넘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 5일간 누적 강수량은 617.1mm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2021년 정저우 지하철 안에 물이 차올라 승객들이 갇히는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과 같이 정저우시 중심부의 진광터널이 또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 한 번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저우 일부 지역에선 전기와 식수 공급이 끊겼으며 시가지 도로는 심각한 침수로 곳곳이 차단됐고 공항과 열차도 운항이 중지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병원, 종합병원은 전기가 끊기면서 중환자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허난성 정저우의 이촨현의 댐에 균열이 생겨 붕괴할 위험이 커지자 인민해방군 병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산샤댐과 진세강의 바이어탄댐 등의 4개의 큰 댐들의 댐 붕괴를 피하기 위해 유지 보수를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샤댐 이외에도 중국에는 많은 댐들이 안전과 유지 보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만 불행히도 중국 정부는 댐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댐 인프라 노후화와 열악한 유지 보수 문제가 겹쳐지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댐은 1960년에서 70년대에 건설된 노후화된 댐들이기에 과거 61년 만에 올해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현재 쏟아지고 있는 대폭우를 과연 이런 이 과거의 건설이 노후화된 댐들이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댐은 50년에서 100년의 수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댐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수지에 퇴적물이 쌓이며 수리와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력발전의 구조적 위험은 기후변화와 복합됩니다. 중국 댐의 대다수의 지리적인 위치는 기후변화의 이상기후의 생태계에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빙하가 높고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홍수나 산사태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댐의 구조적 완전성을 위협하고 댐으로 인한 강 패턴의 변화로 날씨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 전역의 수많은 댐들의 고장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댐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 문제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팩트는 중국의 폭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와 태풍이 중국을 직접 강타할 것이냐, 그리고 기후변화가 올해 2022년에 어느 정도 중국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올해 2022년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중국 선양 북쪽과 같이 북쪽에서도 폭우가 계속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과 올해 2022년의 가장 큰 폭우의 차이점은 남쪽과 북쪽 할 것 없이 중국의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시간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중국의 남부 광둥성 마오밍시는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는 7월 6일 밤부터 7월 7일 오전까지 단 12시간 만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 했습니다. 문제는 물 난리가 중국의 북쪽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일 전인 7월 14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시 일대에 이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시내 중심과 일부가 침수되고 가로수 300그루가 일제히 쓰러지거나 뽑혔습니다. 선양시에 내린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들로 인해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던 자동차 수십여 대가 부서지고 훼손됐으며 인명피해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